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흑삼 전탕 흑염소의 강력한 기운으로 우리의 면역력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분은 저희에게 면역 주사를 놔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분의 말씀을 좀 미리미리 들어두면 큰 도움이 되는 그분,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예, 헤어를 또 멋지게 네. 커팅을 하셨군요. 좀 머리가 복잡할 때는 아, 이렇게 한번 깎아주면 더 좋습니까? 예, 조금 저는 좀 그런 돌파구를 좀 머리 하는 데서 좀 찾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해봤습니다. 네. 머리가 좀 복잡하신가 봐요. 아, 우선 많이 복잡하죠. 우선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사실 지금 이제 1분기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월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네. 뭐 시장을 조금 심플하게 보고 싶은데 점검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주식시장 이렇게 복잡한 줄 그렇죠. 난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뭐 단원평가를 보게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문제 시험 볼 거야? 라고 네. 하면은 차라리 좀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치 시험 범위가 1월부터 3월까지 나오고 지난해 배운 거 다 같이 섞어서 한번 문제 시험 볼 거야? 라는 식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상황을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요. 모르진 않은데 사실 이거를 더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는 앞으로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라는 좀 자신감도 꺾이게 시험 문제 되고.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좀 머리도 복잡해지는 좀 네. 그런 상황이 지금 4월 이제 새로운 2분기를 맞이하는 네. 현재 투자자의 네. 어떤 서 있는 위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이 이렇게 비유를 해주실 때 이런 복잡한 거 비유하실 때는 시험 범위 비유보다는 이성관계 비유 이런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잘 어필되지 않을까. 좀 볼 때마다 항상 얼마나 인기 많으셨을까 그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렇죠. 범생이어가지고. 근데 네. 저렇게 인기 많은 분들이 네. 또 고민도 많아요. 그런 모르죠. 아 그러니까 저는 갖고 봐서 이성관계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하시고요. 큰일 날 소리 하시. 옛날이니까 한참 옛날이니까. 아 저는 항상 그 상상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관계로 비유를 해도 네. 비슷해요. 네 그렇죠. 즉 처음에 초기에 만나서 뜨거울 때는 별 변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전화가 없으면 뭐 내 생각하느라고 뭐 초조하다가 기절했나 보지. 그렇죠. 뭐 다양하게 하여튼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게 길어지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도 꼬투리가 되고 네. 생각할 것도 많고 상상하지 않았던 딴 파트너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이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 오늘 한 일 다 했어. 믿음이 약해져 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믿음이 약해져 가다 보니까 의심이 커지게 되는 거고 네. 앞서 제가 준비한 자료 내용에서 이제 그런 부분 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믿는 현재의 투자 환경 등이 네. 바뀌지는 않았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의심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조금 더 커지는 것들이 네. 현재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기 온 거예요, 권태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네. 다음 주에 제가 4월 전망 자료의 공식 자료는 다음 주에 나가는데 방송을 위해서 그 중에 고맙습니다. 일부를 조금 뽑아왔고 아유, 고맙습니다. 타이틀은 어느 정도는 이미 뽑아놨어요. 네. 그래서 누구에게 잔인한 4월일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4월은 뭐 잔인한 달이죠.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시인인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네. 시에서 나왔던 잔인한 4월이라는 표현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나서 시황을 썼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차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번 4월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잔인할지 아니면 캐시를 갖고 이제 막 투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잔인하게 다가설지 사실 그것을 고민해야 될 위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잔인할지 또 얼마나 잔인할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4월과 5월은 우리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우리가 월가 격언에도 5월에 팔아, 셀메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월에 팔아라. 그러니까 5월에 판다라, 팔아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은 통상 4월부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들은 그 세금 결산일이 4월이에요. 세금 신고 기간이.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5월로 유예해주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세 목적에 대한 이런 그 부분 등의 어떤 차익 매물이나 자산 이동 등이 예. 상당히 빈번해진다라는 거죠. 4월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이제 통계적으로는 4월 주식시장에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부분 등이 있고 네. 우리가 뭐 캘린더 효과 중에서 1월 효과가 있고 셀메이라는 표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초에는 그 해의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대감이 시장에 투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실체가 확인되는 1분기의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부터서는 네. 이 정도구나 라고 하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새해가 되면 올해 연간 실적은 어떨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연간 실적이 100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25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엉뚱하게 10이나 5 정도 나와버리게 되면 설득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적 시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연간 전망은 대체로 희망적으로 하죠,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뭐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애널리스트들은 결국은 기업과 호흡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기업이 제시하는 숫자에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모델을 반영을 해서 네. 가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감 쪽보다는 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과연 이게 어떤 희망 그 어떤 목표 현실적인 것을 반영한 것이냐, 네네네. 아니면 단순히 어떤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냐라는 것들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감을 갖는데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연초에 우리가 연간 실적을 이만큼 만약에 100을 전망을 했는데 1분기 실적이 30이 나와 버린다. 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건 생각보다 더 숫자가 좋구나. 좋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도 더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1분기 실적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믿음이 약해져 있는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네. 그나마 이거를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실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대신 이제 이 문제를 투자자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문제는 이것이 또 끝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갖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어. 아까도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간이에요. 시간? 예. 그러니까 다시 신뢰가 생기는 데까지 네. 조금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네. 믿음이 약해지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좀 시간을 두고 생각 좀 해보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건 헤어지자는 뜻인데. 아, 그럼요. 연애에서는. 우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왜 그런 부분이 그러냐라는 거를 네. 그 자료 화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죠?
제가 이 그림은 예전에도 여러 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나간 제 책에도 실었었던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는 일정한 방향이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우상향의 그래프, 네. 꾸준히 올라가기만 하는 사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네. 국가적인 특징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이라는 어떤 자산의 가격을 재화라고 생각하고 그 재화의 가격이 우상향을 하려면은 공급보다 조금 강한 수요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할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강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고 조금만 시장이 불타오르게 되면은 상장 러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생각보다 공급량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점프업을 하고 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플랫해지는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와 주식시장의 특징이 네. 수학기호인 루트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지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네네. 이 과정에서 경제나 주식시장보다 앞서 나가는 산업이 있죠.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언택 관련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지난해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 대처를 못했었던 전통 산업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산업들이 우리가 흔히 말했던 뭐 경기 민감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치주 산업들 이런 것들은 조금 미온적인 대처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지는 못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앞서 나갔던 성장산업, 선도산업들은 좀 톤다운되어 가고 예. 있고 지난해 사람들에게 조금 외면받았었던 과거의 전통산업들은 네. 우리는 지금부터 변할 거야, 새로운 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갭을 메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의 구간이 리플레이션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성장 산업은 약간 톤다운되고 쇠퇴 산업 등은 리뉴얼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도 올라가고. 따라갈 거야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면서 그 갭을 좁혀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됐었다라는 이게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리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리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에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단계를 우리가 흔히 이제 리플레이션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랑 좀 다른 그렇죠. 네. 이 구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혼란과 시장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별로 혼란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실적 장세 네.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네. 뉴노멀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혼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네, 문제는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 단계 확장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네. 우리가 자꾸 인플레이션을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지만 리스크라고만 보기보다는 경제가 성장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 산업이나 쇠퇴 산업 뭐 하나 구분할 거 없이 다 같이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죠. 경기 확장 그렇죠. 들어서면. 그리고 이 과정에는 네. 경기 확장 국면에 실제적으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만약에 이익이 증가하면 그 기업이 뭐 성장 기업일지 아니면 가치주일지 이런 것들을 구분지을 거가 아니라 숫자가 올라가면 우선 믿고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혹시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이 다시 쇠퇴기로 들어가는 그 고점인지 네네네. 아니면 확장기로 접어드는 건지 아, 네네네네. 네, 그것만 믿으면 네네네. 들고 있을 텐데 그렇죠.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른 거 생각하면 코로나만 빼면 경기 좋았던 거 아닌가? 네네네네. 그동안? 네네네네. 이제부터는 다시 내리막길인가? 네네네네. 이게 걱정되니까 네네네. 못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우리 경제 상황에서 현실화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게 되는 것은 더블 딥, 이중 침체죠.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회복됐었던 경제가 다시 재하강하게 될 경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 당국은 또 어떻게 맞설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정책 당국은 그 상황이 만약 연출됐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썼던 정책을 또 한 번 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난 10년 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과 10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불같이 되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뭐 출구 전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짜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져버렸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신흥국 경제는 실제적으로 이중 침체 위기에 직면을 했었죠. 그런데 다시 유럽이 양쪽 하나 정책을 가동을 하면서 네. 추가적인 정책을 꺼내들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은 미국은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변화로 이어지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 특히 외환시장에서 의외로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아, 지금의 백신 접종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놓고 본다면 작년에 21년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속도가 네.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더 빠를 거다.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관심을 많이들 네.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도 잠깐 이 제 방송 전 코너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생각보다 지금 중국이 상당히 무기력해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지금 또 미국이나 서구권 경제에서의 견제 아, 예. 이런 부분 등이 등장하면서 지금 짓눌려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게 된 의미는 네. 아 이번에도 또 그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나 보다. 네. 라는 쪽에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유럽 증시가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네. 이 루트형 패턴이 회복되고 플랫해져 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 하강 곡선을 그려가던 저 오렌지색의 시장 금리의 경로가 네. 지금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아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만 들어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라고 조금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제 4월 이후에 앞으로 장세를 대비해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싶어하는 부분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금리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 올라가는 건 거의 대부분 그냥 주식 떨어지는 신호로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서 제가 네. 과거에 장기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네. 과연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걸 한번 통계적으로 다 전부 다 추적을 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씨가 작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1970년 이후에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올라가던 기간이 8번이 있었습니다. 900개 안 돼요? 네, 8.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랐었던. 아, 뭐 잠깐 오른 거 말고. 예, 잠깐 네. 오른 거 말고 추세적으로 올랐었던 기간이 8번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8번의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금리가 올랐던 기간을 한번 산출해 보니까 네. 34개월 정도예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이거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지금 금리가 반짝 올랐으니까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간 속도가 조금 가팔랐던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네. 금리가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의 기조가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면은 네. 이거가 뭐 한 6개월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런 것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금리에 대한 어떤 호흡을 길게 가져가실 준비가 필요하다. 한번 가기 시작하면 대충 한 3년은 가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어땠느냐는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평균 네. 23% 정도 올랐어요. 평균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기간마다 주가 아. 수익률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는 네. 평균적으로는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 23% 정도가 올랐었습니다. 물론 1971년도 그리고 1993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기는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 호황을 반영을 하면서 더 주가가 우상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다는 점입니다. 대충 한 3년에 20몇 프로면 그렇죠. 뭐 1년당 뭐 한 7, 8% 혹은 뭐 8, 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 플러스면 다른 해도 그 정도는 올라가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네. 뭐 과하게 올라갔었던 적도 과거에는 있었었지만 네. 또 이거를 이제 그 기간의 어떤 분기나 네. 연한산 정도를 이제 따져서 보게 되면은 네. 주가 상승률이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네. 결국은 경기 방향성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네. 경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네네.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것이 그러면 제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네. 코스피와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기간 반기 그러니까 6개월 기간 평균 기준으로에 대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회색 음영선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코스피가 어땠나라는 네.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별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항상 올랐었었어요. 그래서 네. 지난 2017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지금 2년 반 동안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내리기만 해왔었었는데 예. 금리랑 지금 코스피가 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움직였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그랬었죠. 예. 최근에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예. 주식시장이 불같이 상승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올랐지만 지난해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네? 제가 이거 기간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하반기 우리 코스피 기간 평균이 2420포인트였어요. 네? 종가가 2800대에서 끝났었지만 네. 그 작년 하반기 코스피 평균값은 2400대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분기가 지났으니까 올해 상반기는 못 잡아도 3000이겠죠. 이미 3200까지 한번 갔다 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승기만 놓고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같이 올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설명할 것도 아니고 너무 심플한 건데. 맞습니다. 아니, 근데 금리 올라가면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센터장님도 그 고민을 하셨을 텐데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동안 금리가 내려오는 불경기 동안 주가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물론 그렇죠.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경기가 맞습니다.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쉬웠는데. 맞아요. 최근의 차이점은 조금 뒤로 가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을 때의 과거에 중앙은행이 썼던 정책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돈이 풀려서 네네네. 경기는 안 살아나는데 주가가 그동안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bad is good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네네네. 과거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도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도 떨어지는 이 공식이 깨져버려서 네네네. 먼저 주가가 올라버리니 네네. 그러면서 뉴노멀이면서 이제 저금리의 시대니까 멀티플 다시 계산해야 돼 이러면서 맞아요. 주가가 야 이렇게 올라도 돼 하는 걸 이제 경험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 그 상황이 바뀌면 이건 경기 좋아지니까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야 이 상황이 깨지는 충격이 더 큰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 고민도 당연히 하셨을 텐데 네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 현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과거에 그 공부를 해왔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본다면 네. 여전히 우리는 어떤 유동성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들의 의심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부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를 조금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경제에 대한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하경제? 네, 그렇죠. 우리 과거에도 이제 많이 나왔었던 내용인데 저도 아직 공부 중이기 때문에 재밌다. 네,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몇 가지 팁만 말씀을 드리면 지하경제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하경제는 불법에 해당되는 경제, 뭐 그래서 뭐 마약이라든지 무기 밀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동안에 많이 알아왔었는데 네? 그것과 같은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록되지 않은 경제라는 부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지 않은 분야, 기록되지 않은 경제 그리고 보고되지 않은 경제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되지 않은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DP나 경제라는 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때 우리 시장 경제 안에 분명히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가치로서 별로 인정을 안 해오고 계산을 안 해왔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경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루지 않게 되는 부분이 바로 탈세와 관련된 부분. 네. 또 이게 표현이 조금 어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도권 감독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세인 거고 어떤 법의 허점이나 어떤 그 제도권이 발전하지 못한 측면에서 뭐 본다면 면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조세 회피인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우리가 보았을 때 네. 이 경제를 추산해서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내용도 있었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보고되지 않은 경제라는 부분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동안에 최근에 뭐 그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게으른 어떤 우리가 어떤 게으름을 좀 게으른 경제라는 부분도 있었었잖아요. 네. 게으른 그거를 경제? 해소하는 과정에서 태동된 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 서비스라든지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아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되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냥 경제활동 주체들이 그냥 식당에 찾아와서 픽업을 한다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개인이 그냥 희생을 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네. 해왔었던 것들이 였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었던 경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사 서비스. 네. 각자 자기가 자기 집 살림하면 GDP 안 잡히는데. 그렇죠. 제가 이 집에 도우미로 가고 이 집 엄마가 우리 집에 도우미로 오면 결국 똑같은 건데 양쪽 다 GDP로 잡히죠. 그렇습니다. 그 네. 그런 시장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경제가 커져가고 있는 부분 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 등이 많이 더 추가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저희 뭐 그 아내분이 고생을 하면서 희생을 했었던 것들 아니면 아버님이 희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그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금전적으로나 자본에 의해서 해결해 가기 시작을 하면서 누군가 거기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통계가 보고되겠죠 이제 그렇죠 이제는 보고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있는 그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을 생각해볼 부분은 또 있다라는 그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건 맞아요? 제가 볼 땐 지금 뭐 감독 당국이나 어떤 통계를 주무르시는 분들이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일까 고민거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경제 활동이 존재했었던 거지만 숫자로는 안 나타나던 게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경제가 뭐 그다지 달라지지는 않았는데도 숫자로는 높아지는 네. 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확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로. 그렇죠. 세계 경제가 그런 부분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점에서 성장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데서 찾는 성장이.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네. 대마 관련 산업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 네.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저거를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불법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네. 계속 그렇게 배워왔고.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보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전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나 싶은데
그 1920년대 미국에 금주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주령이 있었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술 마셨죠. 술을 마셨어요. 예. 비싼 돈을 내고 술들을 마셔왔었다는 거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불법적인 거가 합법화되면서 이제는 술을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GDP로 잡히죠. 그렇죠. 근데 그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공급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수요와 균형점을 찾아가는 데 걸린 시간이 15년 정도가 걸렸대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하경제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가 네. 아, 그런 지하경제에서 양성화되지 못했었던 분야가 지금 시장경제에 투입되는 부분 등이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성장인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네네네 하여튼 뭐 그런 등등해서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가다가 지금 여기까지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린 것은 네.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도 좋은 건 맞습니다. 상식인데 네네네. 그동안 경기가 나빴는데도 과도하게 올랐던 과도하게라는 표현이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의 노멀과는 다른 형태로 올랐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뱉어내야 될 거냐 네네네 그게 경기 좋아지니까 주가 올라야지라고 하는 그 느낌과 저울질을 하다가 네. 이게 무거우면 주가 내리는 거고 네네. 이게 무거우면 그래도 오르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울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험 자산 뭐 지금 주식 시장에 투자 기회가 다시 온다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시간일 수밖에는 없고 그 로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 로직에 대한 부분을 네, 그러면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네, 부분 4페이지 요새, 저희 좀 네. 화면을 준비할 거고요. 일드갭에서 네. 지금 많이 설명을 드려왔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많이 불편해졌잖아요. 그 얘기는 주식과 채권을 저울질하는 말 그대로 글로벌 자본의 이동 과정에서 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 자꾸 이 채권에 대한 관심이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쿠팡을 예를 들면 네. 제가 쿠팡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만약에 쿠팡의 PER이 300배다 그러면 단순 그냥 주가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산출하게 되면 0.3% 정도가 나와요. 예. 근데 지금 국채 10년 수익률이 1.7%잖아요. 그러면 뭘 사야 되냐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 고민 하겠죠. 그렇죠. 지금 야 쿠팡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 거야? 미국채 10년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 거야? 물론 뭐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부분도 별로 없겠지만 예. 조단위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위험자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시그널이 충족되려면 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예요. 먼저 첫 번째는 조금 거칠지만 네. 내려가면 올라가죠. 그렇죠. 네. 아주 단순하지만 내려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것이냐 아니냐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꼭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네. 실적이 좋아지면. 그렇죠. 미래 가치가 상승하게만 되면 멀티플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미래 가치가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적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서 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저희도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광고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를 사야 할까? 지금 팔아야 할까? 규제 속에도 오르는 부동산은 어디인가? 파시온 김학렬 소장의 20년 노하우를 통째로 알려드리는 책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 입지의 히스토리가 결정하는 미래 가치의 요건 발로 뛴 임장으로 알아낸 입체적인 부동산 답사기의 정수 숨어있는 오르는 집 지금 알려드립니다. 파시온 김학렬의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한빛비즈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와 함께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 핵심 이걸로 좀 한번 싹 몰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건이 이번 1분기 시즌이 될 실적 시즌이 될 수밖에는 없고 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실적 시즌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실적만 잘 나오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일들 잘하거든요. 1분기 예. 좋으면 여기다 그냥 곱하기 4 해. 그 정도는 나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연쇄 반응을 보이게 돼요. 내년이나 내후년, 뭐 내후년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더라도 네. 내년 숫자에 대해서 마사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게 옳고 맞는 방향인지 얘기를 떠나서 그렇죠. 시장 그동안 그렇게 작동해 왔으니 그렇습니다. 예측하자면 그렇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들에게서만 해당되는 거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어쨌든 경제가 회복될 거다라는 건조에서 주가가 올랐고 일부는 또 실적도 반영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더 좋아질 수만 있다라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 우리가 위치해질 수 있다라는 네. 믿음을 투자자들에게 추파를 날려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짧게는 1분기, 길게 네. 보면 올해에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어떨 건지 네네네. 그게 앞으로 중요한 변수다. 그렇죠. 고평가되어 있냐의 논쟁은 그동안 끊임없겠으나 네네네. 일단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걸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으니 네네네. 그걸 예상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실적장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될 실적장에서 꼭 이뤄냈으면 하는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어느 업종에 속해 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또 떠나서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투자 등을 통해서 네. 많은 그 이 투자자 새로 진입하신 투자자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시게 된다라면 네. 정말 우리 국내 어떤 투자 환경이나 패러다임 자체가 상당히 양질의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제 우리 시장이 네. 어떤 썰에 의해서 루머에 의해서 아니면 수급에 의해서 그거로만 계속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 이제 잔인한 4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결국 이제 실적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적 안 좋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 좋은 애들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인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비슷한 얘기 같긴 하지만 실적 좋은 애들을 들고 있으면 4월에 해피한 한 달이 되고 실적 좋은 애들 안 들고 있으면 불행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 안 좋은 친구들을 들고 있으면 아예 처참하게 깨져서 잔인한 사월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둘 중에 뭐에 가깝습니까? 우선은 지금 제가 뭐 우리의 어떤 경기 상황 네. 그리고 기업 실적 상황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막 아무리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본다거나 현미경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거를 발견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류 중에 하나가 금리가 주식시장을 자꾸 스트레스를 주게 되니까 아 이것의 방어선으로 야 수출 좋아지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1분기 실적 좋대. 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서 방어선을 구축들을 자꾸 하시는데 네.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출이 좋아지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이것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방어선으로 구축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론으로 가니까 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4월은 올 4월은 조금은 주식을 현금 비중이 적고
주식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잔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월은? 예. 아이고 가슴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미리 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아세요? 정프로 계좌는, 계좌는 2초면 다 현금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왜? 걱정해. 아유 가슴이야. 제가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실물 경제 상황만을 봤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시장 외적인 변수가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변수들. 지금 미국이 자꾸 중국을 터치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당장은 우리는 아닐 거야라고 부정을 하고는 있지만 예. 결국 종영되었다라고 믿었던 미중 무역 전쟁 시즌 1이 시즌 2를 시작하게 되지 않는가. 요즘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 주인공들이 그대로 나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주인공이 바뀌었어. 근데 주인공이 바뀌었잖아요. 공격진들이 바뀌었죠. 그러면 주인공이 바뀌면 그래서 조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모르겠는데 막장으로 가면 또 이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4월 초에 일본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루 일정으로 미국을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우선은 일본은 어쨌든 올림픽은 치르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걸 계기 등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의 변화 그리고 팬데믹 상황과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어떤 좋은 사례의 표범을 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바이든 정부와의 어떤 협력 관계 이것들을 구축하게 되는데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 주변국과의 어떤 협력 강화 문제로 가게 되면 불편한 내용들이 너무 나올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노이즈 등이 어떤 4월 장세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고 알았어요.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계셔봐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아니, 계셔봐 잠깐만. 그럼 이제 자, 4월이 잔인한 달 될 수 있어요. 네네. 풀 매수한 친구들에게. 그럼 지금 타이밍, 3월 말 타이밍은 풀 매수였던,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풀 매수였던 친구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그 피를 좀 덜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미 그 친구들은 이제 늦었으니 피 맞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 부분은 사실 이건 트레이딩의 개미 그 어떤 기교에 가깝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에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대응하는 어떤 자세에 어떤 변화까지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에 대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절대 수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수익을 앞당기는 것이 어떤 투자의 기본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운신의 여지를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시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지난달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것도 똑같은 내용이었었고 올해 연초부터도 조금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가 이장이 끝났다라는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4월이 잔인한 4월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은 더 공포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까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그 미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그 타이밍이 4월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게 된다라면은 네. 그 주식들을 살 수 있는 여지 등을 확보해 두시라는 부분 등은 그렇게 조금 좀 듣기에는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언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운신의 폭을 좀 넓힌다는 말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해 갖고 그렇죠. 4월에 막 좀 더 후텁해지는 주식이 있으면 걔를 좀 살 수도 있는 기회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이번 달의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순간적으로 2,950이 깨지는 모습을 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정말 우리 시장이 대단하다라고 저도 느끼는 부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3,000으로 돌려놔요. 이런 저력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라면은 네. 계속 그 상황 자체를 조금 반복적으로 가져가둘 필요가 있고 이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권. 근데 당분간 또 박스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져 있어요. 네.
4월이면 우리가 벚꽃 엔딩 지겹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 아, 분위기 좋을 때 이 여러 번 들어왔었던 노래 들으면 네.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만 잘 적용을 하게 된다면 네. 10년 넘게 들어오는 이 노래도 계속 들을 수 있는 것 듯이 우리가 지금 싫다 생각되는 이 박스권도 대응만 잘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은 시장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좋은 주식 싸게 담는 기간으로 정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네. 지금 어떤 올 4월이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잔인한 4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시장이 막 붕괴된다, 추락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싶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 그런 상황에 대한 연출 여지 등을 조금 더 가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최종 네. 결론으로 가도 되나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 6페이지에서 네. 제가 뭐 저는 그 자료 내용에서 뭐 프롤로그도 놓고 에필로그도 놓고 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문구들을 넣었는데요. 네. 과거에도 제가 썼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데일리 모티베이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저 책 혹시 기억하시나요? 좋은 생각이라는 좋은 생각 책 있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 군대 있을 때 본 책인데. 그렇죠. 그게 네. 1992년에 아. 출간됐었던 책이고 아직도 네. 있더라고요. 센터의 뒤를 잇던.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네. 좋은 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하는. 또 네. 아무튼 그런 그 모티베이터로 역할을 했던 그 랄프 마스턴이라는 분이 했던 내용입니다. 썼던 표현인데 목표에서 자기의심을 제거하면 곧 그것은 현실이 된다. 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목표에서 자기 의심을 제거하면 현실이 된다? 네네네. 무슨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네. 뭐 목표라는 거는 우리의 뭐 꿈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50%.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네. 의심이 커지게 되면 네. 내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현재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네.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의심이 적당한 수준 선까지만 유지가 된다라면 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앞으로의 어떤 희망적인 미래가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네.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나의 미래가 망쳐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장세, 2분기 장세가 투자자들을 많이 괴롭힐 수 있는 여지 등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이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우리 시장을 떠나야 될 때가 왔다. 네. 엑시트의 시기에 시그널이 떴다 하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몰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지금 네.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네. 아, 내가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무엇인가?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주식 못 팔겠어.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 동향에 돌아가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시는 거가 손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거 참지 못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한다라면 네, 현금 여지를 갖고 계시는 부분 등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용대출은 안 되겠죠? 요즘 아니, 신용대출을 잘 안 해줘요. 아, 안 해줘요? 금융당국이 그것도 집산 하지 말 안 해줘요. 아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게 팔기는 좀 아까우니까. 네네네. 이거는 답이 있을 만한 질문은 아닌데. 네네. 없을 질문을 왜 없을 질문인데 궁금한 이게 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냐면 네. 지금 이 앞으로의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을 네. 앞으로 더 이제 그 이후의 미래에 오를 주식을 저렴하게 잘 담는 기간으로 삼자 오히려 그렇다면 앞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네,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다 오르는 거냐 하면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지금 이제 실적 장세니까 실적 잘 나오는 주식 고르라고 하시는데 실적 잘 나오는 주식이라는 게 올드 인더스트리잖아요. 네네네. 대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걔가 실적이 잘 나오지만 저 제 20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는 좋지 않아. 주식은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네네. 라고 해서 이른바 실적은 잘 안 나오지만 이제 성장주를 담았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적주를 보라고 하면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주식은 이미 이제 주가가 고평가고. 성장성만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고 실적만 있는 건 정말 실적만 있고 성장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야 이게 뭘 담느냐도 고민인데 잘못 담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이제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 실적 물론 중요하죠. 네. 근데 올해 우리 상장기업들의 실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잘해서 실적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경제 심리 좋아지고 수요가 활동이 강화되니까 그냥 경기 좋아져서 떠밀려서 주가가 올라 아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일 수 있잖아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운송이라든지 예. 뭐 보복 소비에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시클리컬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기업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 될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타성에 빠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어떤 어떤 경영 전략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투자 안 하고 새로운 거 안 해도 먹고는 살잖아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태반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네, 예. 이번 사례 등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은 많이 있었어요. 뭐 IT 버블 때 구산업과 신사업 간의 전략적 제휴라든지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문서적으로나 어떤 그 경영진의 그 어떤 친밀도 정도에 의한 이 정도 상황은 있었었는데 요즘 기업들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죠. 요즘 보게 되면 주식 교환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네. 이런 변화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이버 CJ. 그렇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 이 얘기는 아, 우리가 지금 니네들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데 결은 비슷해. 그러면 어쨌든 한번 뭉쳐서 한번 새로운 것도 해볼까? 라고 하면서 기업이 리뉴얼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이 기업이 정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찾아낼 수만 있게 된다라면은 네. 그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 실적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배가 되는 새로운 알파를 추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구산업이나 과거의 어떤 그냥 그 경기가 좋아졌을 때 실적이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과는 구분져줄 수 있는 부분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선별하는 과정 등은 결국 실적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요걸 조금 더 가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실적과 성장성을 다 갖춘 저평가 기업인데 그 흔치는 않겠으나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 잘 찾아서 신중하게 담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상당히 네. 슬림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수일가가 결정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래야 되지 뭐 하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건 빨리 변신 못한다 이거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속도를 못 따라온다라는 거죠. 지금의 네네. 빠른 경제 환경이나 밸류체인의 변화 속도를 못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잠깐 실적 좋아질 때 투자하셨다가 언제든지 다시 또 던질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아 이제 감이 옵니다. 네 그런 기업들도 슬슬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네. 지금은 감이 올 거고. 네. 왔어요? 아, 왔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아, 그런가요? 아니, 아니 저희 뭐 그건 장에 영향을 저희도 줄 수 있기 이제 때문에. 찾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네. 나도 못 찾는데. 제 한마디가 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IR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 IR 활동에서 유심히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바이럴을 일으켜 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올해 저는 적어도 올해 장세와 내년 상반기까지 장세를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라면은 네. 1분기 실적 시즌의 기업 리포트 등은 네. 아주 많이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서 숫자만 챙길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떤 걸 키우고 어떤 걸 죽이고 어떻게 변신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찾아서 교보증권 쪽에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리포트 한번 잘 좀. 그 말은 올드 인더스트리에서 찾으란 말이네요. 뉴 인더스트리가 변신을 하면 뭐 얼마나 더 하겠으며. 아, 문제는 뉴 인더스트리도 안 바뀌는 게 없지는 네.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신 또 결이 다릅니다. 그걸 꼭 그러니까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에 네. 성장 계속 추가하다 보면은 그런 성장 산업은 사실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 네. 기업들은 이제 네. 실제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찾아낼 거예요. 네. 아,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의 네. 말씀.
거의 이제 그냥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나 혼자 알았어, 해먹을 거야. 알았어. 아, 네. 여전히 스토리가 중요하나 네. 더 정교한 스토리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 단편 소설집 나오는 종목 다 사지 말고 그 말이죠. 네. 이상문학상 그러니까 시간도 받은... 필요하고 야.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 난이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상... 사랑도 네. 처음 1, 2년은 쉬워요. 이렇게 오래되면 네네. 난이도 높아져. 맞습니다. 아유, 어. 또 결혼이 이렇게 네. 저처럼 이제 20년 차에 가까워지면 네. 정말 난이도 높습니다. 그럴 때 네. 필요한 게 포트폴리오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김영일 센터장님. 포트폴리오로 극복하냐? 김영일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똥으로 우리 김영일 센터장님한테 튀면 안 됩니다. 언니, 지난번에 아버님 재활치료 받았다는 병원이 어디야? SRC 재활병원.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우, 그래. SRC 재활병원이 재활치료로 엄청 유명하잖아. 그리고 이번에 신규 병동까지 새로 지었어. 아, 그 병원이 그렇게 좋아? 거기 위치가 어디야?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경기도 광주에 있고 서울에도 부설의원이 있어. 꼭 한번 알아봐. 언니 고마워. SRC 재활병원 꼭 알아볼게.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네. 결혼 생활이 오래되거나 투자 생활도 오래되면 난이도 높다고 하는데 네. 이걸 포트폴리오를 극복하는 건 결혼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극복합니까? 분산 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 여러분 해석은 다 각자의 몫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내 사랑, 아이 사랑, 뭐 일 사랑 이런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사랑 안 할 거예요? 하셔야죠. 아, 예. 그 가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그런 사랑으로 네, 포트폴리오를 네. 만들어라. 그렇게 포트폴리오 예, 가겠습니다. 네. 저희 또 방송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3월 24일 수요일 저녁 방송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저희 또 일하시고 싶은 분들 많이 좀 시청해 주십시오. 저희 마케팅 관련된 아마 인재들을 좀 모시는 모양입니다. 저희도 직원들 포트폴리오 해야죠. 지금 있는 직원들만 믿고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저희도 너무 몰빵하고 있어. 특정 직원에 대해서. 네, 그럼 안 돼요. 안 네, 저희도 바벨 전략 갑니다. 자, 저희 분산해 주실 직원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리크루트 골뱅이 ebroadcasting.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올라가죠. 네,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 되어가고 네,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은 우리 이프로님이 또 맡아주시는 거죠? 네, 야간 자율학습 오늘부터는 의무입니다. 의무. 오늘 네. 보셨죠? 공부 많이 해야지 살아남는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요 한 2천 명 타는 거대한 그 뭐라고 합니까 유람선 거기에 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호실에 있던 7호실에 있던 관계없이 같이 가는 거니까. 네네. 이제는 그 2천 명이 다 작은 조각배 이제 내려와서 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한국에 가까워져 있으니까. 네. 그러나 보트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3호배를 탄 사람과 7호배를 탄 사람은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몇 호를 타야 하는지 글로벌 라이브에서 가르쳐드린다는 말은 못하고요. 같이 좀 공부해 봅시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진행자도 좀 포트폴리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이 너무 많으시네요. 우리 이분이. 자, 그러면 저희 이따 밤에 뵙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오늘 아침 페이지 2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